본 일을 아냐고요? 그렇게는 못 가! 본포인 김포는 보고 가! 쏠 수 있어! 이 요란함을 들고 있는 건 원인연이야! 내 인연! 활은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나 김포 사는 여자야! 쏠 수 있어! 그 요란함은 아니구나! 나는 주몽의 후예다! 쏠 수 있어, 큐!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우리나라의 국궁을 즐길 수 있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늘 있는 시간이죠. 담당자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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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능정에서 5년째 활 쓰고 있는 정성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년째 활을 쏘시는 거면 꽤 네. 오랜 시간 쏘신 건가요? 짧은 시간은 아닌데 길게 쏘신 분은 거의 50년 이상 쏘신 분도 계셔서 그분들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근데 5년이면 사실 긴 시간 아닌데 오늘 저희 좀 알려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한궁도협회 공인 3단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지도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직 둘 다 네. 활 쏘는 경험 무경력이거든요. 오늘 속성 과정으로 해서 체험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가 확실히 뭔가 숲속이고 아침에 비가 한번 내렸어 그런지 네. 너무 더워요. 여기서 계속 인터뷰 하나요, 담당자님? 안에 시원한 곳에서 해보시죠. 너무 좋아. 네. 빨리 가시죠. 네. 에어컨. 가시죠. 뽀송뽀송하죠. 아, 여기 들어오니까 살겠어. 시원하죠? 너무 시원해요. 안 나가고 싶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프닝 때도 이제 금능정이라는 곳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김포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아... 어느 정도 되는 곳이에요? 저희 금능정은 경관과 뷰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전국 어디에 가도 이 정도의 시설과 뷰를 가지고 있는 곳은 흔하지 않고요. 각종 대회에서도 꾸준히 성적도 내고 있고 150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뼈대 있는 활터입니다. 근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양부만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뭐가 좀 다른 거예요? 일단 장비 소재하고 그다음에 사법, 활을 쏘는 방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점수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데 이것이 전통활 각궁이라는 건데요. 네. 이거는 복합 소재가 들어가요. 지금 안 보이지만 물속 뿔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소 심줄이 들어가고 참나무, 대나무, 뽕나무 등의 세 가지 나무가 들어가고 요 겉에는 이제 자작나무 껍질로 화피라고 마지막에 방습을 위해서 씌우거든요. 이 접착제는 모두 민어 아시죠? 민어? 민어 물고기의 불에를 끓여서 천연 접착제로 만드는 재료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요거는 계량궁인데 와 이거 멋있다. 예. 걸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막 씻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멋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여기 저희 물소뿔이 흔하지 않으니까 카본 소재로 물소뿔을 대신하고 대나무랑 해서 만든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은 전통활과 비슷한데 좀 간단해진 거죠. 국궁을 선택하신 이 국궁의 매력은 뭐예요? 일단 뭐 정신 집중 몰입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없어지는 게 있고 145m 원거리의 관역에 내가 쏜 화살이 날아가서 맞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쾌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네. 다른 분들도 조금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는 일중 운영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질 때까지. 계절마다 운영 시간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뭐 아침 6시부터 해가 기니까 저녁 8시까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요. 회원제로 해서 오셔서 간단하게 면접하시고 가입 신청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즘 운동하면 레슨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레슨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사범님 그냥... 재능 기부로 지도하시기 때문에 시간만 맞춰 오시면은 무료로
배울 수 있고 나는 어떤 화를 써야지 맞는가가 이제 견적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조언을 받아서 자기 화를 구입하면 되고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뭔가 네. 이 활이란 거는 저희 인식에도 뭔가 죽일 수 있는 거 이런 인식이 큰데 네. 이걸 개인 소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총기류처럼 신고의 의무는 없고요. 네. 또 저희가 이 활터에서 연습하는 활은 연습용 둥그런 촉이 달려있어서 괜찮습니다. 연습용 활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 같은 것은 잘 지켜서 해야 되죠. 이젠 진짜로 한번 쏴보고 싶어요. 네. 내 생애 첫 활. 준비되셨어요? 네. 예절하고 안전교육 먼저 배우러 가시죠. 예절하면 김소연 아닙니까? 예의 바른 김소연. 예의 없는 거 아셨죠? 동방 예의지국의 김소연. 활터를 위해서 헌신했던 뭐 그런 분들에 대한 가벼운 묵념 정도로 묵례를 하고 실내에서는 사람을 향해 그다음에 화살도 여기서 매기지 않아요. 왼발을 관역 쪽으로 하고요. 오른발은 어깨 넓이로 약간 팔자 형태로. 그래서 이 손이 반바닥이라 그러는데 이 도도록한 부분에 반을 딱 나눴을 때 공간 없이 딱 밀착을 해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손가락으로 이렇게 고리처럼 해서 이렇게 넣어서 화살을 쭉 밀어내면서 여기 손상된 거 없나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손상된 활을 잘못 쓰면 손가락을 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나를 잘 보고 깃이 색깔이 같은 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 절피라고 하거든요. 오니 자리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눌러서 딱 끼웁니다. 이 부분을 줌이라 그러는데 줌통을 약간 이마 높이까지 이렇게 드셔서 그 여인네들이 물동이 항아리를 이렇게 지듯이 이렇게 진 상태로 물항아리 자세에서 밀고 당기기. 자, 이제 연습해 보시죠. 아 그냥 막 쏘면 되나요? 한 분씩 쏘겠습니다. 아 언니 먼저. 네. 아, 왼쪽 먼저 써요. 아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완전 난생 처음 쏘는 건데. 뒤에 서 있는 건 괜찮은가요? 네네. 이렇게 다리를 하고. 자 관역적으로 왼팔 밀고 오른팔 당겨서. 나요? 조금만 더 당겨서. 놓으세요. 우와. 따뚱. 오. 방향은 괜찮은데. 조금 더 당기고 어. 약간 위로 보시면 되겠어요. 어, 방금 조금 쫄아서 덜 당기긴 했는데 잘했어. 오. 더 당기셔도 돼요. 조금 더 팔꿈치로 손으로만 당기면 안 되고요. 네. 이 팔꿈치 틀로 나을 쭉. 때는 저렇게 안 해줬으면서 소연이 엄청 많이 봐주네. 나는 너 엄청 밀착 케어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서운해요 선생님. 잘하니까 잘해서 그런 거야. 나요? 네. 이게 나죠? 이게 나죠? 여기 찍었어? 괜찮아? 왜 이거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 뺏겼어요. 이 에너지를 에너지를 안 뺏기려면 이렇게만 해도 뺏겨요. 뒤로 하면서 나와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제가 쏘는 활이 아니라 이게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맞죠? 아, 선생님은 뭔가 러프하게 푸네, 러프하게 몸으로. 한번 더 해봐도 될까요, 선생님? 활 쏩니다. 활 배웁니다.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세요. 많이 맞추세요. 많이 맞추세요. 예. 와, 멋있다. 오, 소연이 방향이 되게... 가네, 그래도. 오, 네. 이렇게. 이렇게요? 네, 더. 조금 위에. 위에요? 네, 조금 더 당기죠. 보세요. 나 또 맞을 것 같아. 보세요, 괜찮아, 안 맞아. 오, 그래도 아까보다 올려왔어. 이번엔 각도가 있어서 안 맞았어. 아.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셨죠? 네. 한번 본격적으로 대결 한번 해볼까요? 활은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나는 한마디로 그냥 할게요. 아! 그런 거 있나요? 선 정하기 이런 거? 저희 나이 순으로 써요. 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예의가 나이 많은 중요한 쪽이 종목이잖아요. 먼저. 삐! 쏠게요. 오, 무서워. 오, 잘 당긴다.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야, 괜찮아. 맞을 뻔했어.
잘한다. 와우. 어, 다섯 벌 다 쓰면 어떡하지? 와, 등록하셔야죠. 어, 등록.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살짝 아래로 내리라 하셨지? 어, 좋다. 맞을 것 같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만큼 낮추니까 되네. 태연아, 한 번만 실수하자. 그래야지 이게 프로그램이 재밌어. 어, 이거 선생님 반칙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중하고 있는데. 습사무원. 아, 맞다. 난 흔들리지 않지. 어, 이래도 되나요? 됩니다. 뭐, 어, 이거 돼요? 돼요. 되게 후하네, 롤이. 어, 아, 언니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아! 아! 맞았다. 아~ 저것도 맞고, 파일도 맞았다. 소연이가 역시 프로네. 프로그램의 재미를 선택했어. 아까도 받아보니까 조금만 낮춰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아까 넘었다가 여기 맞았단 말이야. 치고 다시 넘었어. 빈틈없이 치고. 좋습니다. 좋아요. 힘 빠졌다. 아. 못 맞췄지롱. 와, 언니는 왜 힘이 안 빠져? 어? 아, 이거 안 힘든데? 아니, 이거 땡기네. 엄청 잘 땡긴다. 아, 화살이 점점 힘이 좋아져. 난 점점 힘이 빠져, 이제. 평소에 무게를 친 보람이 있네. 아, 확실히 근력 운동한 사람은 달라. 맞을 것 같아, 이번에. 와! 잠깐만. 내가 이걸 맞추고 얘가 이걸 못 맞춰야 되는 거잖아. 나에겐 한 발이 더 남아있지. 아씨, 난 이걸 맞... 김혜수 가자! 박혜수! 아, 표 좀만 낮추고. 쓸 수 있어. 조금만 낮추고. 낮춰요? 이야! 깔끔하다. 어? 아니, 잘 끄신다, 이렇게. 어떻게, 피디님? 맞춰요, 말아요. 아니, 근데 잘했다. 잘했다. 잘한다. 잘했다. 피디님 더울까봐 빨리 끝내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정. 아, 다시 인사해주세요, 언니. 어? 다시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하나요? 한 번만 더 이제 어? 만끽하고 싶어, 우승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국궁도 제가 이겼습니다. 와, 근데 이 국궁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 쐈을 때 스트레스가 촥 풀리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방문하셔서 한번 체험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포포잉이브 시즌2로서 항상 재미있는 부캐로 다가오잖아요. 다음 편에는 또 어떤 부캐로, 어떤 재미있는 컨텐츠 가지고 올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저희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 근데 소연이 어딨나? 활주사로 간다? 쫙 가져간 거 아니야? 어디야? 안 보여. 29, 30 다 주셨습니다. 가시죠. 거뜬하네.